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세상 좀비가 넘쳐나게 되었다. 그리고 로블 마을에 생존자는 기리와 데이브 단 둘 뿐. 와,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지? 쏴도 쏴도 끝이 없어. 로블 아미에서 받은 탄약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야. 우리 로블 마을도 이제 이렇게 접혈하는 건가? I need ammo. 안 돼, 탄약이 다 떨어졌어. 일단 대피하자. 빨리 위험해. 오, 어떡해.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? 내 뇌도 결국에는 먹히는 건가? 길이야, 드디어 연구가 끝났어. 데이브 아저씨인가? 무슨 연구 말이죠? 좀비들에게 대항한 식물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성됐어. 우리가 생존할 유일한 방법이야. 정말요? 어? 이게 뭐야? 데이브 아저씨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었어? 일단 다 질러버리는 거지 뭐. 잠깐만, 식물에서 불이 나는 거 맞아? 어? 데일리 기프트 공짜다. 무슨 좀비 장식장이야? 어? 아, 뽑기. 오, 좋았어. 에너지. 오, 바로 레벨 올라버려. 스타터 번들이면 이것도 사야 되겠지? 뭐야, 바로 뽑기야 이거는. 사과 박격포? 헉! 안돼, 내 집에 쳐들어오려고 하잖아. 아, 요게 아저씨가 만들어준 식물이지? 가자. 어? 태양이? 계속해서 태양을 모아요. 더 많은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할 거예요. 아, 요렇게 딱 100개 모으고 요렇게 배치해 놓으면서. 얘들아 공격해! 이게 뭐야, 잠깐만. 귀여워. 이거 뭐야, 뭐 콩 쏘는 건가? 좀비라고 해서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되게 귀여운데? 뭐야, 안돼, 나의 뇌를 노리고 있는 녀석들이. 좋았어, 얘들아 화이팅! 내 뇌는 절대 뺏기지 않아. 오, 새로운 거 풀렸어. 얘는 공격용은 아닌가? 해바라기는 태양을 만들어요. 귀여워. 어, 이것도 뭐야? 좀비들을 가로막아 식물들을 보호해요. 제가 무슨 팝콘 먹듯이 자꾸 주워 먹어. 뭐지? 이럴 수가. 어? 또 나왔다. 잠깐만, 점점 더 튼튼해져 얘네. 아, 마인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야? 어? 발동한다. 접촉하면 폭발해요. 오, 터진다. 아, 일회용인데? 무조건 한 방인가 본데? 아, 맞다. 여기다 욕 깔아보자. 근데 폭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. 어, 잠깐만, 저것도 먹어버려 그냥. 어? 또 나왔어. 이것도 뭐야? 갑자기 무덤 생겼어. 양배추를 장애물 위로 적에게 던져요. 와, 엄청 들어온다. 잠깐만, 여기 뒤에다가 다 깔아놓으면 완전 이득 아니야? 안 돼, 내 집을 이렇게 쉽게 뚫릴 순 없다. 무조건 막아야 한다. 얘들아 화이팅! 오, 잠깐만, 이거 실시간으로 되게 잘 막아야 돼. 연근이 재밌는데 이거? 아, 이렇게 전략적으로 딱 배치를 해주면서 디펜스를 해버리면은 됐다! 잠깐 길이야. 무슨 일이죠? 그 핫소스 좀 빌려줄래? 이 타코를 안 먹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. 아저씨, 좀비한테서 나온 거면은 바이러스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먹어도 되나? 와, 핵마탱. 그나마 한 명 남은 친구마저도 설마 아저씨 괜찮겠지? 이 타코를 다시 먹고 싶어. 내 타임머신이 필요해. 제 이름은 펜이고 내 이름은 크레이지 데이구야. 정말 타코 재료가 다 떨어졌나? 그거 한 개 더 먹는데 꼭 타임머신까지 타야 돼? 마침내 내 의문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이용자군. 뭐, 얘도 말을 해. 상정해보면 데이브는 타코를 다시 먹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군. 쟤는 너무 똑똑해. 이제 내 타코를 가지러 가자. 아저씨, 잠깐만요. 뭐야? 바보구만, 타코를 찾아봐라. 넌 곧 죽음의 타코를 먹게 될 것이다. 좀비가 무슨 연구원 좀비도 있어? 뭐야? 헉, 타임머신!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? 어디까지 가는 거지? 잠깐만. 고대 이집트에 온 걸 환영해. 내 타코가 준비될 수 있게 4,500년 정도만 기다려줘. 잠깐만,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? 내 타코는 여기 어딘가 있는 게 틀림없어.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식물들은 식물성으로 만들어졌어. 쟤는 배고파 보이네. 먹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을 텐데? 비료는 비타민과 미네랄로 채워져 있어. 완전한 아침에 필수였어야. 아, 이거 뭐 먹이를 주는 거야 이렇게? 먹어. 오, 뭐 변신했어. 이거 뭐야, 잠깐만. 고대로 왔더니 왜 더 세지는 거지? 이때부터 좀비가 있어서 잠깐 뭔가 이상한데? 와, 이거 봐, 식물이 이렇게 많아? 뭐 끝도 없어. 아, 얘가 아까 뽑기로 뽑은 거지. 얼음에다가 불에다가. 얘는 너무 비싸고. 아, 얘 전기지. 가자. 어, 잠깐만, 이거 뭐야, 이것도 피라미드 됐네. 그래서 바로 얼음 배치하자. 발사! 아, 완두콩이 얼었어. 아, 이게 속도까지 느려지네. 잠깐만, 기본도 배치해. 이쪽도 밀어버려. 좋았어, 이렇게 하고 바로 먹고. 잠깐만, 얼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? 오, 좀 얼었어.
바닥을 완전히 얼린 다음에 자 밑에 줄도 오는데 이쪽도 쓰고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막아 오이 어려운데 은근히 난이도 잠깐만 조심해야 돼 써버려 좋았어 어 불안했어 좋아 여기 뒤에다 하나 배치하고 와 얘가 완전히 꿀이야 근데 여기 가운데 태양은 뭐지? 잠깐만 이거 해바라기도 써야 되겠다 광합성이 너무 부족해 써버려 와 이거 쓰면은 그냥 노말도 최고잖아 오 뭐 나왔다 좋은 소식이야 펜이가 네타코 지도를 찾았어 아니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세상의 시공 지도야 미라의 해적의 카우보이에 우와 와 뭐가 이렇게 많아? 아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마지막이? 근데 뭐가 또 있나 본데? 잠깐만 세일을 하고 있다고? 오 이거를 많이 산다는데? 이건 네타코로 가는 지도 같이 생겼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우리를 도와주는 식물들을 찾을 수 있는 세계 지도야 그리고 네타코를 구하러 가자 어? 뭐야 바로 나오네 여기서 저것 봐 두 마리 블루메랑이야 아래 블루메랑은 말레비야 잠깐만 비석 엄청 많아 같은 줄에 좀비를 세 마리까지 두 번씩 때려요 왜 부메랑 계속 던져 현질한 거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거 무려 아니야? 잠깐만 아 거기다가? 이거 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변신! 오야 이거 봐 옆으로도 쏴버려 와 이거 완전히 밀릴 때 잠깐만 토네이도 같은 거까지? 장난 아닌데? 전격 속성까지? 좀비한테 속성까지부터 쏴버려 오 잠깐만 이것도 바뀌었다 뭐지 이거 왜 재밌는 거지? 아하 오야 엄청 많이 잠깐만 엄청 많이 온다 빨리 막아야 돼 여기서 바로 던져버려 그거 내 팝콘이라고 우와 진짜 세다 이거 뭐야 또 뭐 나왔어 파라오가 뭐 주는 건가? 만 원? 아 이렇게 능력치 올리는 거야? 다 채워놓고 이렇게 레벨업을 해주면은 오 점점 튼튼해져 오 데미지 엄청 올라간다 아 거기다 좀비 도감도 있어? 이럴수가 무슨 좀비가 이렇게 많아 파워업을 해제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밑에서 나와 갑자기 오 뭐 새로운 기능이다 오 이거 뭐야? 우와 저 뭐 신이 된 거야 갑자기? 이럴수가 오 잠깐만 이것도 뭐야 집어 던져버려 쨉! 뭐야 감정까지 있어 어? 오 잠깐 얘는 0이야 아 이렇게 바닥에 깔리는 거야? 이것까지 같이 쏘가면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? 밟은 좀비들을 얼려버려요 그리고 불을 꺼버려요 기본 일단 하나씩 다 깔아놓고 오 왜 뭐 마법 쓰나? 뭐야 이 파라오 녀석은 불도 깔아버리자 태워버리는 거야 좋았어 해바라기부터 일단 다 깔아야 되겠다 오케이 파라오 잡았어 오 요번에 전기 시너지 있나 얼음이랑 같이 쓰면은 오야 감정 걸려 오 이거 대박 잠깐만 광역인데 이거? 계속 걸어온다 잠깐만 빠르게 안돼 늦었어 근데 그만 먹어 막아 얘 좀 처리해버려 이럴수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? 야 얘를 처리할 수가 없어 박격포 얘 때려버리라고 잠깐만 이럴 때는 아 요렇게 처리하면 돼 좋아 익숙해지고 있어 이 시스템 별거 없구매 박격포까지 아 한 번에 세 개 타겟이구나 위험할 때는 얼려버리기 저거는 뭐야? 방어구인가? 오, 야, 완전 꿀잼이야, 이거. 불 특수 능력. 가랏! 오, 녹아. 잠깐만, 아직 안 써본 것도 많은데? 어? 내 구글 번역기는 좀비들에게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. 뭐야, 스토리가 있어? 좀비한테도? 저건 뇌그릴이야. 안녕, 속세 이동자여. 너의 뇌를 되찾기 위해 특별 운반원들이 파견되었어 뭐야 내 뇌를 노리고 있잖아 명석한 브레인인 걸 알고 있지만 얘네가 도착하기 전에 양식을 제출해줘 닥터 존보스? 이럴수가 좋아 저 보스씨가 내 서명을 원하고 있어 느낌이 좋지 않아 자 잡아먹어버려 껍질 오 날아버려 오야 모션도 생겨 이거 잠깐만 앞발 뒷발 다 써버리는데? 오 이거 봐 오 약간 아크 느낌 좀 난다